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요셉의 꿈, 우리 램넌트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요셉의 꿈 램넌트들을 위해서 또 하시는 귀한 우리 선생님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4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주수하는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너를, 너를 일컬어,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된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원 속에 오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절대 망대를 세우는 정복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 망대를 우리가 세워 나가므로, 세상을 살리고 또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에 답을 전달하는 그 응답들을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어, 절대 망대 의 응답,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언약인. 세계의 복음화와 또 237의 그 언약에 내가 24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8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393의 비밀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비밀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날마다 확인하고 한 주간 언약에 집중하는 그 서밋 타임을 가진다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고 내 삶과 내 모든 현장에 절대 망대가 반드시 세워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응답의 증인으로 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전도자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오늘 수요일의 메시지를 제가 랩론트 대회가 끝난 후에 이렇게 준비를 쭉 했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번 한 주간 메시지를 쭉 묵상하는 가운데 어, 이번 주 우리 주셨던 강담 말씀과 어, 너무나 비슷하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 오늘 메시지는 조금 평안하게 어, 우리 내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어, 귀한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 받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인 망대를 세워 나가는 이 응답을 받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중요한 축복이고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망대의 응답을 통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경제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이 망대의 축복과 응답들은 단순히 내가 오늘 받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응답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받는 이 망대의 응답, 이건 내가 오늘 그냥 받는 응답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으로 또 우리의 후대들과 오게 되어질 모든 자녀들 후손들에게까지 기념비 될 만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응답을 우리가 찾아내고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우리는 언약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오늘 내게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표 속에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하셨고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장 먼저 언약을 주셨던 겁니다. 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느냐 라고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언약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수 있는 비밀인 피의 언약을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출 바벨론 할수 있는 비밀인 임마누엘의 언약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로마서 시, 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출 로마 할수 있는 유일한 비밀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그때 시대 시대마다 언약을 회복하고 한 시대를 살렸던 인물들이 우리가 잘 아는 랩런트 7명입니다. 이 언약이 시대마다 또 역사에 쭉 계속 흘러오다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138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이세 가지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성취되어질 언약들을 이 말씀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을 내가 붙잡게 될때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에서 나오게 되어 있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모든 답들이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왜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도 아까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언약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또 하나의 훌륭한 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시대마다 시대를 회복하고 살릴 수 있는 답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고 이게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일한 답으로 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답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모든 길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해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들어 있고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말씀만 떠냥만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속에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리스도 안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은 다 담아 놓으셨고 이번 주도 우리 강단에서 받았던 것처럼 결국 그리스도만을 우리에게 매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해 보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일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만 답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일한 답으로 주신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10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 주의 말씀을 이루는 이 일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해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정확한 언약만을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미래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곳곳을 보면 말세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의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에 대한 교훈과 모든 답들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정확한 언약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어렵고 또 삼단체가 현장을 장악하고 문화를 장악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정확한 언약만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 제가 매주 이제 다락방 하러 가는 현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은 아니고 이제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신데 어, 영적 문제, 어, 이 부분 때문에 어,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방에서만 계속 생활을 하는 어, 한 청년을 제가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 현장에 이제 들어가게 될때 제가 한 집사님과 함께 이제 이 현장에 매주 지속하며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는 어,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계신 우리 어머님을 매주 가서 이제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있고 이제 저는 어, 이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분을 매주 만나기 위해서 한, 한달 전부터 해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매주 제가 이제 복음편지 1과에 대한 내용과 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이렇게 쭉 적어서 한 달째 매주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가서 매주 만남이 되어지고 매주 말씀이 조금 전달되어지면 너무나 좋은데 어, 아직까지도 이분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방에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금 컨디션이 좋거나 아마 본인 나름대로 조금 괜찮을 때에는 저희가 갔을 때 이제 나와서 인사도 하고 뭐 짧은 시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지만 그냥 잠깐 얼굴만 비치고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이제 만나지 못하고 그냥 혼자서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올 때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 현장에 이제 들어갈 때 뭐 가까이 있는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 현장을 계속 지속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많은 부분을 이제 기도하며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어 이제 그 현장에 이제 한주두주 주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참 많은 것들이 조금 깨달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집사님과 함께 이제 제가 그 현장을 들어가게 되는데 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집사님과 함께. 이제 그 현장에 오가는 이런 상황 속에 그 가정에 대한 이제 포럼들도 쭉 듣게 되고, 어, 결국 이제 그 가정에 대한 포럼들을 들으면서 결국 내리게 되는 결론은 아, 이번 주 우리에게 주셨던 강단 말씀 따라 그분에게 전달해야 될 답이 이미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있고, 결국 말씀 따라 이 현장도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 부분을 이제 발견하고 나니까 그 현장이 너무나 좋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도 이제 현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번 주는 이제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지만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이 사역에 대한 모든 이번 한 주간의 응답과 축복들은 그분에게 절대 망대를 세워나가기 위해 이분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그 부분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심부름 해보자라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어, 그런데 그 현장에 맞게 또 메시지 주신 것에 맞게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 당장 다음 주에 가서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또 어떤 부분으로 방향을 두고 사역을 해야 될지 뭐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음 주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 또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또한 주간 기도하면서 그 말씀 따라 인도를 받아 나가려고 함께 우리 함께하는 집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말씀 속에는 우리의 모든 답, 또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모든 만남에 대한 모든 부분까지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만을 따라간다면 절대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물론 다음 주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인도 받아야 될지, 당장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고 염려가 될수 있지만 매주 주시는 우리 강남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붙잡고 간다면 절대로 염려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 이 부분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매주 받는 예배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어, 우리 하나교의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은 아마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이게 각인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받는 이 예배에 우리의 모든 생을 걸어야 되고, 예배가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어, 우리가 다른 여러 종교에서처럼, 예배라는 이것이 하나의 종교 행위를 하는, 이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한 시간 앉아있다가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른 종교에서 하나의 종교 행위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예배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이번 한 주간 성취되어질 정확한 언약을 받는 바로 그 시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예배에 생을 걸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성공한다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예배 성공이라는 이 부분을 두고 많은 우리가 부분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한 주간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성취되어질 정확한 언약을 한 시간의 예배 속에 내 것으로 붙잡고 가는 게 예배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하루 동안만이라도 오늘 예배 드리는 동안에 많은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데 그 가운데에서 내게 오늘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내가 붙잡고 갈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 성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하루만이라도 오늘 내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내가 붙잡고 갈수 있도록 이것을 찾는 일에 주일 하루만이라도 집중하고 여기에 모든 방향을 두고 우리가 주의를 인도받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건이 속에 우리 인생에 모든 축복이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의 6일 동안의 모든 삶 속에서 이번 주 우리 말씀 주셨지만 단 하루에 5분이라도 서밋타임을 가지고 이언약에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어,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지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많은 응답은 내게 당장 없다라고, 없다라고 생각되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많은 것을 받고 많은 걸 생기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정확한 언약을 내가 붙잡고 그 언약을 가지고 내삶 속에 하나님이 이 언약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고 오늘 내게 말씀 따라 어떻게 내게 답을 주시는지 또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인생이고 최고의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부분을 찾는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언약을 붙잡든 붙잡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 내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현장 속에 내가 이 언약을 놓치든 붙잡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정확한 언약 따라 답을 주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조금만 찾는다면 내 모든 삶과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은 망대의 응답을 만들어 나가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의 증인으로 귀하게 서시는 우리 하나교의 모든 전도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응답을 가진 사람이 영적 썸이십니다. 어, 우리의 모든 현장과 삶 속에서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응답이 있다면 현장의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겁니다. 어,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많은 렘넌트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렘넌트 때 많은 응답과 또 많은 체험들, 또 뭔가 많은 것을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은 랩런트 때에는 틀린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릴 때 어떻게 내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설수 있는 이 준비를 하는가가 사실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전도자분들, 중직자분들도 우리의 후대들에게 어릴 때부터 도와주고 전달해야 될 가장 축복된 응답이 있다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랩런트 한명또내 자녀들을 어떻게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설수 있도록 도와주는지가 사실 전부입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여러가지 성공과 응답 이전에 우리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먼저 확인하고 누려야 됩니다 이 힘을 랩넌트 7명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랩넌트 7명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어릴 때부터 성공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달려갔던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설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지고 날마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어느 날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인물들이 바로 렘넌트 일곱 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과 특별히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먼저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 비밀을 내가 조금만 가진다면 내가 어떠한 현장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 혹시나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설수 있는 정확한 언약을 먼저 붙잡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내가 설수 있고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진다면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절대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진 나를 통해 결국은 내게 있는 모든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고 또 치유하며 그 사람에게 답을 전달할 중요한 시간표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 비밀 날마다 찾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또내 수준과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정확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과 지금 내 기준과 또 내가 듣기 좋아하는 이 모든 소리들을 완전히 내려두고 하나님이 내게 붙잡기를 원하시는 정확한 언약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정확한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은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답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에 모든 답이 되어지고, 또 내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힘이 되어지고, 나의 모든 길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언약 속에는, 우리의 미래도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또 여러 많은 생각들을 내려두고 정확한 언약 따라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간다면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반드시 책임지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확한 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므로 내가 지금 어떠한 현장에 있든지간에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이 응답들을 날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영원 속에서 오늘 우리가 누려야될 중요한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 이번 한 주간 붙잡으시고 이 언약의 증인으로 또 귀하게 쓰임 받는 모든 하나교회 전도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만을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과 많은 응답도 우리에게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영적 서밋의 응답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고 그 응답을 가지고 지금 내가 있는 어떠한 현장에 있든지 간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또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교의 모든 전도자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너무나 어렵고, 노바디와 같은 현장 속에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언약만을 붙잡고 현장에 망대를 세워나가는 일의 응답의 증인으로 귀하게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확한 언약만을 붙잡고 현장의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며 망대를 세워나감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며 또 정확한 답을 전달하길 원하는 우리 하나교의 모든 전도자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